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다 베츠바누 리슈모르 콜 쇼파르 바셈 예슈와 하마시아. 아멘. 초실절과 부활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3장과 고린도전서 15장 중에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쉼 예슈와 하마시아. 아멘. 김수현 전도사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4절에서 6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보리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아멘. 샤바샬롬. 샬롬. 오늘 우리는 정기적인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대신에 지난주부터 시작되었던 페삭 유월절 행사가 어제까지 7일째 성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 8일째 페삭. 그래서 과연 우리가 매년 절기를 지키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첫 번 절기인 이 페삭, Passover, 유월절이 야훼 하나님께서는 하루만으로 정하지 아니하시고 7일 동안을 지키라고 하셨죠. 오늘 출애굽기 1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7일 동안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니산 17일, 아비월 17일, 이날은 초실절입니다. 그때부터 오멜 계수를 시작하여 일곱 주 곱하기 일곱 번, 77이 49일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은 샤브옷, 오순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가 하나의 패키지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유월절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 우리가 무교목을 먹으면서 이 라비니 주다이즘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초실절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바이패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예소드, 초석인 부활신앙이 항상 그냥 바이패스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규적인 토라 포션 말씀이 아닌 이 부활의 메시지를 오늘 이 특별한 성회가 이제 막을 다 닫고 그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멜 계수가 시작되어서 오늘이 6일째입니다. 아직도 49일을 49 오멜을 계수하는 것에 딱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토라의 신앙으로 혹은 히브리 뿌리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스케줄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또 베케이션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먼저 셋업을 해놓고 이래서 유월절부터 샤브옷 이 오순절까지 한 패키지가 있는 동안은 꿈쩍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샤브옷이 끝나고 난 뒤에 가을 절기가 시작된 때까지 가족들이 그때도 베케이션도 가고 이렇게 하게 되는 신앙의 스타일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 7일 동안 무교절 기간 중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니산 17일의 초실절입니다. First fruit. 이 초실절의 절기는 뭐니 뭐니 해도 예수와께서 죽으셨다가 니산 14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산 14일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흘째 되는 날에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라 하고
바로와 싸웠던 것을 기억하면은 그날이 니산 17일입니다. 그리고 그 니산 17일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넌 사건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을 연결해보면 그대로 맞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않는다. 꼭 알아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 지나며 그 안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갔다가 주님과 함께 물속으로 딱 들어갈 때는 장사 지내고, 또 장사 지낸 사건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올 때 이것이 부활입니다. 다 세례를 받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는 이 니산 17일에 그들이 양숲 홍해수를 걷는 사건을 우리가 연결해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그 애굽을 아주 이롭게 해줬던 이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요셉이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내 형제들아, 제발 좀 내 유골을 여기에 묻지 말고 우리 아비의 땅으로 꼭 가져가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래서 모세가 이제 막 애굽을 건널 쪽에 뭘 잊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의 눈이 그것을 그대로 지켜가지고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홍해수를 건넙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찾아보면요, 홍해수의 바다가 도망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제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빠져나와가지고 홍해수를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한 사건들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다 아는 사건으로 지나가지만은, 또 성경 안에서 이 홍해수의 사건을 어떻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홍해수 오니까 그 바다가 그들을 보고 놀래가지고 Ran away, 도망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 요셉의 유골이 오니까 이 요셉의 유골을 보고 이 바다가 놀라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홍해수가 갈라진 사건을 연결해 봅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특별한 날에 별미라고 하죠. 별미.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있고 또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 있죠. 매일 먹는 거 외에 그 먹을 때 그걸 별미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별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치적인 강의를 하면서 별미 강의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별미에 속한 말씀을 오늘 좀 자유롭게 한번 나눠봐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역사적으로 이 홍해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기를 보면은 초실절이 니산 17일이죠. 그럼 니산 17일에 무슨 사건들이 벌어졌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훨씬 전부터 니산 17일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일 먼저 장세기 8장 4절을 보면은 7월 곧 그 달 17일에
여기서 7월은 출애굽기 12장 이전이기 때문에 무슨 달입니까? 니산입니다. 니산 7월달 17일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어요. 방주의 부활입니다. 방주는 바다에 가라앉아서 파손될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짜딕인 노아의 식구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그런데 그 배가 정처없이 떠다니다가 아라라산에 머문 그날이 사실상 그 노아의 방주의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와께서 니산 17일에 우리가 매년 지키는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또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연결해서 이 홍해수를 건너는 날이 바로 니산 17이다. 특별히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면 그들이 가로되 이건 아직 애굽을 떠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바로하고 싸웁니다. 우리 백성들을 여기서 보내라. 이것이 막 그 이슈가 될 때입니다.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희생을 드리라. 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사흘쯤 14일에 떠났기 때문에 니산 17일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날 홍해수를 건넌 것으로 우리가 추적을 합니다. 또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거기서 첫 열매를 먹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초실절입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7일 동안에 밝혀지기 때문에 그 안에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어요. 그래서 먹었다 하는 것은 초실절에 음식을 먹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와의 부활도 이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신 예수와께서 절기를 가르치셨어요. 절기는 모든 것이 예수와 그의 구속의 사역과 예수와 한 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큰 도구로 사용됩니다. 예수와께서는 그 절기 자체를 가지고 자신의 죽으심과 자신의 부활하심을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와를 모를 때에는 예수와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생애가 180도로 변화됩니다. 철저히 예수와 중심으로 토라를 공부합니다. 토라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매년 유월절을 지킵니까? 왜 우리가 토라의 성경을 배웁니까? 예수와의 모든 구속의 사역이 예수와께서 임의로 아 이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날 내가 장사 지냄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계속해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것도 장사 지낸 바도 성경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니산 17일입니다. 이것이 전부 지금 올해 우리가 지켜지는 7일 동안의 패삭 혹은 무교절 인터체인지블입니다. 이것이 7일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그 다음에 7일 지켜지는 절기가 또 뭐가 있습니까? 가을에 초막절. 네, 초막절. 이게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지켜지는 이 패삭으로 시작했다가 7일 동안 지켜지는 이 초막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7일 동안에 굉장한 사건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난 뒤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그 부탁을 꼭 붙들고 모세도 기억을 했어요. 참 그 모세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한 210년 지났을 텐데 또 지켜지고 또 지켜져가지고 사실 그 히브리인들이 요셉이 부탁한 것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그 모든 활동과 요셉의 캐릭터 이것은 누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와 마셔. 그래서 사실상 예수와께서 애굽에 계셔서 그 백성과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유월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유월이 거기에 있지 말고 꼭 부탁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출애굽기 13장인데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여기에 히브리말 중에 여기에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시니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그 교회 생활할 적에 신방이란 게 있죠. 제가 그 신방은 상당히 비싸는데 그 신방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적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나 이 말은 구속의 날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애굽에서 아주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빼내는 날을 여기서 말합니다. 찾아오시니 다시 말하면 애굽을 곧 떠나게 될 터이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했습니다. 유골이 거기 있지 않냐고 이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 구속의 날을 상기시키게 하여 지금 요셉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유골에 관한 얘기가 토라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유골이란 말, 아째, 이것은 제가 토라 포션 베샬라인가요? 거기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뼈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어지면은 몸만 남습니까? 네, 뼈가 남지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있는 몸이 디케이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다시 부활하셨는데 지금 요셉은 죽은 지가 몇백 년 지났죠. 그런데 뭐가 몸만 남습니까? 뼈만 남으니까 그 뼈를 히브리 사상에는 에센스라는 에센스. 아주 필수품. 우리의 신앙의 에센스, 예소드가 되는 게 뭡니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면은 죽은 마른 뼈가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활됩니다, 여러분. 응? 그 유골이 있어가지고 탁 촉촉촉촉 해가지고 좀비가 갑자기 생명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유골에 대한 이 말이 상당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창세기 50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맹세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꼭 이걸 해야 된다. 맹세.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 돌보시리니 그 말입니다.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채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다. 24장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쉐켐에 장사하였으니. 그래서 지금 쉐켐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지금의 나브루스, 나브루스. 지금 전부 이 뭡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했는데 나브루스 지역은 사실상 요셉의 땅입니다. 요셉의 땅. 근데 요셉은 야곱의 자식이지만은 장자는, 혈통적으로는 장자는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누가 장자입니까? 레우벤, 루벤인데 역대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요셉을 장자로 쓰십니다. 요셉의 뼈가 지금 나브루스 있습니다. 쉐켐 지역에 있습니다. 쉐켐이라는 건 이 어깨를 말하죠. 그래가지고 두 산이 있죠. 축복의 산, 저주의 산이 있죠. 그래서 축복을 선포하라, 그 다음에 저주를 선포하라. 이건 뭘 의미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두 가지 에센스는, 첫째는 백성이요, 두 번째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장자권을 가진 요셉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땅에서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빼어내심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요셉의 유골이 그대로 그들과 함께 홍해수를 건너, 세례는 뭐죠?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으러 갈 적에 물로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 그 다음에 물에 갔다가 쑥 잠기는 것은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물 속에 딱 들어갔다가 목사님이 머리를 확 있으면 5분만 지나면 큰일 나요. 막 밑에서 발버둥 치죠.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옵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거기에 부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이게 지금 이 요셉의 유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옵니다. 저기 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걷는 사건은 조용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 장인 이트로도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그들이 빠져나올 때 홍해수의 역사를 말하죠. 그 지방에 온통 사건이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유골이 홍해수를 건너온 사건은 아주 사드 레벨에 속한 메시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편이 114편입니다. 보십시다. 114편 1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지금 컨텍스트가 뭡니까? 시편 114편은 유월절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빠져나와가지고 사흘 길에 건너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그날인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안 쓰는 이 애집에 미스라임의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그 언어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언어하고 다르죠. 그래서 언어가 다른 이 민족에서 나올 때의 홍해수 사건이죠. 출애굽기 사건이죠. 2절에 보면은 유다는 야훼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트라임에 천년 만년 살아도 그 땅은 약속했다. 그들이 나와서 가야 할 곳이 약속했다. 그래서 여기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를 간뒤에 3절 말씀이 재밌는 말씀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저는 이 시편 114편을 보면서요. 지금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딱 치고 이게 딱 올 때 홍해수가 딱 보고 있다가 그 이스라엘 그룹들을 보고 뒤에서 막 이 바다가 도망갑니다. 그게 홍해수 사건이에요. 여러분 홍해수 사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 생각이 아닌데 이거 뭡니까? 시편 114편의 내용이에요. 알아서 기었어요. 알아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오니까 홍해수가 쫙 흘러다가 아이고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으로 이 유월절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단은 물러갔으니 나중에 또 요단을 건널 때가 있었죠. 요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키제덱의 언약으로 그 약속받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 모든 여정에서 모든 방해불들은 알아서 기었어요. 바다는 또 보고 도망가 버렸어. 요단도 물러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잘해보십시오. 우리는 막 적을 만나면 저도 나를 괴롭히러 온다. 내가 싸워야 되겠다는데 이제는 조금 생각을 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적이 나를 보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죠.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 패삭을 지나는 동안 이제 오늘이 끝이지요. 그리고 이제 오멜 계승 계속해서 카운팅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건인 샤브옷 언약을 받는 날을 향하여 결혼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내일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14편은 여기서 끝나는 게 또 설명합니다. 5절에 보면은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이며. 참 하나님께서 질문도 하셔요. 바다가 도망가니까 야 바다야 네가 어째서 도망가느냐? 요단아 네가 어찌하여 물러가느냐? 그것을 행하게 하신 예수와 마시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151장 다시 살아나신 예수와께서는 생명으로 우리와 할라카 동행하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딴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의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가지고 걷고 그대로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럴 때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이 알아서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는 반드시 죽으러 가는 것과 장사 지낸 것과 다시 부활되는 이 사건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확실히 구원받은 것을 홍해수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하여 또 우리는 거기에다 더하여 바다가 보고 도망한 사건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골은 아첸. 그래서 이건 에센스가 돼. 에센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불쌍한 일이 없어요. 복음도 소용이 없어요. 부활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니까 뼈가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뼈의 본질을 이 요셉의 유골로 그 유골이 홍해수를 건넜다는 사건을 이번 토라 아닌 이 패삭 7일제성에서 기억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뼈가 다시 일어나서 부활되어야 산다는 것은 사도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한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살아났지만은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가서 이제 다 끝났으니 이것이 금메달이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까지 우리가 달려야 되죠. 그래서 이 장성한 분량에 이 차게 되게 하여 계속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움을 받는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부활이 됐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연결이 되고 막힌 것은 드러나게 하고 없는 것은 있게 하고 하는 이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이루신 구속의 사역은 장성한 분량까지를 위하여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 사건 자체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 패삭을 지냈지만 패삭 안의 패키지가 상당히 파워풀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부활에 아주 디테일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부활된 몸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이루어진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 비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20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패삭을 지키는 동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어디에 속합니까? 초실자에서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을 대표해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신 것.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관한 일인데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건을 아주 아름답게 정리를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다 범죄자다 한 것이 몇 사람에 의하여 시작된 것입니까? 아담 한 사람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실족하는 바람에 온 인류가 실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을 살려내는 이 원리도 마지막 아담인 예수 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그 비밀 중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고 난 뒤에 23절에는 차례가 있습니다. 차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 차례란 말은요, 이 헬라어에 보면은 지금 남북 간의 문제가 된 것 중에 만약에 저 북한에서 서툰 수작으로 뭐 비핵화를 적당히 할 때는 뭐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군사적인 개입이다. 군사적인. 나를 속여? 행복이 없앤다고 해놓고 나를 속여? 그러면 내가 맞춤 봐라 해가지고 그 다음은 그들을 아주 멸살시키는 이 육체적인 행동입니다. 군사적인 행동입니다. 직접 그 강력한 무기가 강력한 이 이 폭탄, 폭발력으로 인하여 그것을 정리하는 이것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에 군인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차례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군인은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까? 차례가 있습니까? 군대는 철저하게 계급사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 막 마치고 3학년 때부터 야영 훈련 해가지고 ROTC를 했어요. 그런데 ROTC가 딱 24개월입니다. 근데 24개월에 딱 제 전역하는 날을 앞두고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김신조가 나타났어요. 지금 김신조 목사님 되셨다고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은 막 지금 이렇게 회의하지만 그때는 철저한 방공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막 전군이 피상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역하는 장교들 그대로 나가지 말고 3개월 더 해. 그래서 제 계급이 ROTC 소위로 이제 임관하죠. 그리고 난 뒤에 24개월이 하루라도 지나면 진급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24개월 그 다음 24개월 1일부터 3개월 동안은 숨을 달 겁니다. 사실 제가 어느 설교인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주의가 못될 뻔했어요. 왜냐면 제가 탈영의 기록이 있어요. 탈영의 기록. 그 훈련을 하고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교가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때 그 양도원인가에서 또 그때는 또 군대가 제가 원래 통역병과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자주포 155mm 아 8인치 포가 견인표가 있고 자주포가 있습니다. 근데 견인은 추력이 2.5톤 5톤이 끌고 다녀요 포를. 그런데 자주포는 지가 돌아다니는 탱크. 자주포가 8인치가 그때 막 도입돼 가지고 막 매년 이렇게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그걸 다 번역하는 게 제 일이었어. 하숙집에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 끝나면은 서울로 도망치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딱 뭐 이게 뭐 저녁이 불침번이죠. 조사하는 날이죠. 이 전소위가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진급을 못할 뻔했는데 그 진급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말은 제가 데리고 있던 사병 하나가 굉장히 똑똑한 사병이 하나 있어요. 그때 제가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저녁마다 우리 부대에 학생들 내놓고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그때 이미 목사가 된 거죠. 군대 내에서. 그 성경을 잘 배운 그 1등병인가 그 사람이 뭐가 이 직책이냐면 모든 장교들의 기록관리자예요. 기록관리자. 그런데 24월에 지나가지고 이 중위로 진급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서류 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가 데리고 있던 그 일등병이 저에 대한 모든 탈영 기록을 없애버렸어요. 아유 대단한 사람. 지금은 컴퓨터에 딜리트 시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전부 서류입니다. 나중에 제가 너 왜 그러냐 우리 보좌관님이 반드시 진급해야 되신대. 그래가지고 저를 보좌관님 보좌관인데 저에 대한 탄력 기록에 대한 모든 기록을 전부 불살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 진급심사는 전부 서류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저 전명자 목사하고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때 막 매일 나가서 서울 나가다가 했던 그 모든 기록이 8년 기록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군대는 계급사입니다. 그 소위로 전역한 거하고 중위로 전역한 거 다르죠. 이 그리스도의 부활도의 차례다. 제일 높은 분이 먼저 되시죠. 구원의 대장 예수 아마시아께서 넘버원. 우리의 최고의 사람은 최고 사람. 그 예수와께서 그래서 천연료가 되셨습니다. 차례대로 군인의 계급대로 그 말입니다. 대리니 먼저는 천님의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말키지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속한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 계속해서 라비닉 주다이스면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의 첫 열매인 예수와께서는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아닌 말키제덱의 최고 사람만이니까 그 밑에서 섬기는 자만이 이렇게 속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24절에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래서 사실상 예수와께서 이 뭡니까? 메시아닉 킹덤 자체를 여기서 어떻게 외면 예수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바친 거. 허물들그 말씀 아닙니까? 모든 적들의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킹덤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게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자체를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서 보니까 언제 부활되는가? 이렇게 보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제일 먼저 예수께서 먼저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가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레위기 23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첫 땅의 비밀이죠. 레위기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상 한 달을 제사인에게 가져. 첫 이상. 예수께서는 최고의 높은 자. 우리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모든 첫 열매. 예수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열매에 단 사실상 우리가 오멜 계수 오늘 6일 내일은 7일이죠. 그게 전부 셰프를 말하는 셰프. 단. 단이 단 한 단 한 단 이게 전부 축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의 단은 모든 수확을 대표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한 분이 죽임을 당하신 것은 모든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죽음을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첫 열매 한 단으로 예수와께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와께 붙은 자는 모두가 다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단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진 것 같이 한 사람이 살려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생명이지만 살아있는 영이지만 예수와께서는 뭡니까? 살리시는 영입니다. 살리시는 남을 살려주는 영입니다. 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초실절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렇게 덧붙여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사후의 삶의 고백.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부활이 되는가. 이 내용을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떠나는 날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얼마나 복스러운 소망입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우리에게 더딥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복음은 누가 전하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정말 내 속으로는 빨리 예수와 함께 같이 거하고 싶지만 사역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다. 그 말을 고린도 후서에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진리를 정리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도 마찬가지죠.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까지 그리스도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할 적에 몇 가지 예가 있죠. 그래서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설명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쓴 예화가 예수와의 천년 초실절의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담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토라로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내용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아담 썼죠. 그리고 이 아담도 여기 보니까 서로 대조하는 내용이 좀 구체적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living spirit.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 예수는 살려주는요. 이게 부활의 파워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여 육의 사람이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신령한 영적인 진리를 배울 적에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첫 단추가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신령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냥 육으로 태어났습니까? 우리의 순서가 첫 번이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적에 신령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육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 법칙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것이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진리를 배울 적에 왜 첫 열매가 되신 예수께서 왜 첫 열매를 이루셨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흙에서부터 온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다 흙에 속하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신령한 세계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셨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요. 초실절을 공부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모르면 모든 진리가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공부하면서 절기를 지키면서요. 예수아를 빼놓고 뭐 절기에 너무 빠지면은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올해는 차라리 이렇게 참 또 하나의 엑스트라 샤밧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부활에 그 우리가 그 관심이 멀어졌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가지고 이 고린도전서를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야훼님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항상 신령한 것이 아니라 육이다.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이다. 왜? 첫 사람은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다. 아담이 우리를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오직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전서 휴거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와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똑같은. 그때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첫 열매 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절에 주께서 허리와 천사령에서 하나님의 나팔로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도 또 순서죠. 순서죠. 부활의 순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할아버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예수를 잘 믿으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영광체로 부활체로 변할 때 제가 먼저 되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도 순서죠. 군대 내에서 순서가 있듯이 계급이 있듯이 이 부활의 차례도 정말 예수를 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요. 먼저. 우리 이제 집사님 장로님도 먼저 일어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이 변하시고 그 영광체로 변하는 그 순서가 살아있는 자보다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사건을 설명해 줄 적에 예수와의 초시절에 있었던 그 첫 열매 사건과 아담의 사건을 설명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사용한 예가 킹덤 왕국. 왕국을 사용해 가지고 이 부활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부활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했는데 이게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보좌의 보좌들입니다. 예수와의 보좌가 아니죠. 예수. 이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죠. 왕도 되고 제상 되는 것은 레위계 통입니까? 말키제덱입니까? 말키제덱. 여기서 보니까 이걸 요한계시록 공부할 적에도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요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다니로다. 여기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하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입장 이것을 첫째 보았다. 첫째. 또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게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이게 뭡니까? 말기제덱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스리고 보좌에서 심판하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예수와의 왕국이 예수와께서 적을 다 멸하시고 난 뒤에 이 왕국을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과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의 첫 열매,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또 그리스도의 말키제덱 대제사장의 시스템에 속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예수께서는 이미 복음서를 통하여 나무도 열매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토라를 공부하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토하는 것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의 해석이 잘 되고 뭐 우리의 지상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룩하다 할지라도 예수와 안과 예수와 밖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강조해야 돼요. 왜냐하면 토라 자체로 보면은요, 예수와 안과 예수와 밖이 구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초실절 하면은 누구와 연결이 됩니까? 우리의 첫 열매, 사도바울이 지금 첫 열매, 그 다음에 아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지금 이 논리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실절을 맞이하면서 예수와의 부활을 우리가 차라리 뭔가 이 교회들을 막 부활절 해가지고 부활절 말은 성경은 없지요. 절기는 아니죠. 성경적으로는 초실절, 초실절 있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이걸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그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와의 부활하심이 그만 무시되고 넘어가는 절기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과 같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은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우리가 예수 안에 항상 안에서 도라를 공부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의 말키제덱 이 제사장으로서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적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볼디나 가자. 담대도 담대.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보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적들이 우리를 보면 도망가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을 두려우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야훼 하나님 한 번만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잘못되어지는 것을 보고도 옳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고 있고 개가 있는데 개가 도둑이 오면 지키기 위해 개를 키는데 도둑이 개가 오는데 도둑이 개가 도둑을 보고 지치를 못하는 개들이 너무 꼬리를 치요. 네. 도로 꼬리를 친다. 네. 꼬리 치면. 네. 꼬리 치면 또 비슷하게 네. 더 힘들게 만들지 비슷하게 박수를 보내는 거야 마지막 이게 담대함이 없어요 담대함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담대함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토라를 부르는 아멘 아멘 예수 안에서 제가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뼈저린 느낌이에요 우리가 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의 문헌과 자료들이 뭡니까 전부 예수 밖에 있는 것이 너무 너무 많아요 왜 역사가 기니까요. 역사가. 기독교보다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토라의 역사가. 한 2000년 동안의 그 연구하는 기록들이요. 지금 뭐 이 뉴욕에서 나오는 문헌들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토라에 대해서. 그거 읽어보면 참 좋아요. 한참 읽어다 보면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담대함을 얻어서 예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한
이 요한일서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되는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는 그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들었다고 했어요. 첫째는 초실절의 가장 핵심인 예수와의 첫 열매의 사건, 그 다음에 아담의 사건, 그 다음에 그 왕국이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왕국을 통하여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되는가 디테일한 것도 세 가지의 예를 듭니다. 첫째는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신령한 진리는 제일 먼저 육신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적에 항상 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심오한 신령한 진리를 제일부터 뭘 쓰냐면요, 우리 농부들이요, 수확을 하는데 수확하기 전에 씨를 뿌리죠. 그런데 씨를 뿌릴 적에 그 씨가 수확의 열매하고 똑같습니다. 다른데요? 전혀 다르네요. 그 조그만 씨가 들어갔는데 수확 때는 전혀 다르게 크게 나타나요. 이것이 부활의 진리의 초성이 됩니다. 이것은 사도바울이 사용한 거예요. 3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먹기를 죽은 자들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부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도요, 우리의 육신이 썩을 몸이든 썩을 것으로 심고 영화스러운 것을 거두고, 순서가 항상 육신이 먼저예요. 부활도 육신의 죽음이 먼저 있어야 신령한 몸이 그 다음에 부활된다. 씨를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23절에 역한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시다가 이제 니산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니산에 14일날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됩니다. 그게 부활의 날이죠. 그래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냐면 밀을 생산하는 그 농부가요, 생산 이 수확을 하고 난 뒤에 그 밀을 창고에다가 다 그냥 집어넣습니다. 뿌리질 않아요. 그런 거 다음에 저절로 물이 이 밀이 생깁니까? 아니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이 벌어졌죠. 무역전쟁. 저는 무역전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국은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이미 다 패배했어요. 죽었어요. 왜? 엄청나게 중국은 많이 가져가고 미국은 적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 큰 나라가 있는 나라가 항상 손해봐요. 이 밀 이런 그 다음에 소이빈 엄청나게 미국에서 많이 나는 것이 중국에서 수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많은 수확물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알맹이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애틀에 지금 저 스케치 밸리 그 튤립 페스티벌 있죠. 여러분, 튤립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매년 가죠. 매년 저도 머리스키가요. 꼭 매년 갑니다. 이제 4월달 절기가 7일 동안 끝나면은 적당한 좋은 날씨, 오늘 비가 와서까지만은 4월 30일 전에 한번 갔다 올 예정입니다. 왜? 튤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막 가가지고 막 튤립밭에 딱 들어가면은 정말 이 정신이 리프레시드. 그런데 그 아름다운 튤립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제가 일부러 튤립 종자 씨앗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그레예요, 어그레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안에 무슨 뷰티가 있습니까? 이게 부활될 때 여러분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썩을 몸이 일단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이게 부활의 비유예요. 그래서 씨 자체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가 부활될 때는 영광의 몸. 이게 정말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자체 가지고는 안 돼. 너무 억울해. 죽어서 다시 살아날 때 신약 몸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변화되는 날 여러분들은 이 씨로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똑같이 땅에 들어가 죽고 다시 살아날 때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은 영으로 알았어요. 전에 빛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는 영광의 몸이지만은 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신령한 그 부활의 glorified body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못 먹는다면 재미가 없겠지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먹는 재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먹는 재미를 포기하면 인생에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세 번 해야 되는 게 먹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반복적으로 특별히 우리 아들 지금은 집에 와있지만은 가장 그 가만히 보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엄마가 음식을 해줘야 먹는 그 먹는 것 이게 아주 그냥 그 목구멍에 뭐가 포도청이라고 이 사람이 먹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죠. 그런데 주님께서요 나는 영광의 몸이지만은 너희들과 같이 나도 먹을 수 있어. 그걸 가르치셨습니까? 안 그래요? 가르쳤어요. 그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39장 24장 39장 누가복음 24장 39장 내 손과 팔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먼저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의 부활된 몸입니다. 부활된 몸. 그러면서 내 손과 팔을 보라 그랬어요. 왜냐면 영은 손과 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손과 발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사람이 먹는 거 빼놓고는 저게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난 뒤에 41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첫 번 잡수신 음식이 생선구이입니다. 생선구이. 저도 가끔 생선구이를 즐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신령한 몸을 제자들에게 testify, 증거하게 하여 사실 음식이 생선, 구운 생선이죠. 그리고 43절에 바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사람이 먹는 낙이 없으면 어떻게 복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변해도 물론 하늘나라에는 먹고 마시는 것과 이것이 다 주가 아니죠. 왜냐하면 기쁨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락하민 금유를 베풀어 주셔서 신령한 몸을 가져도 먹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이 되는가 하는 디테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래서 이 원칙을 야훼는 토라를 통하여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과 에사프 그 다음에 레우벤과 요셉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후에는 신령한 사람 그것을
장자권을 통해서도 이것을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얘기가 씨를 통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질입니다. 육질. 누가 보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육질이 어떠냐. 부활에서 그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육질을 가지고 있어요.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나님께서 이 바살, 이 우리말로 바살, 이 육신을요 육의 질이 다 달라요. 사람의 육의 질이 다르고 그 다음에 짐승의 육체의 질이 다르고 그 다음에 새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 생선의 육체가 그 셀이 다 다릅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참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몸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육질의 이 성분을 가지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부활 몸이 얼마나 참 디테일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 된 몸은 새 몸도 아니요 짐승의 몸. 어떤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돼가지고 뭐가 나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법칙대로 육신의 육질이 더 상승하게 이 부활된 몸에서도 사람의 육체의 본질을 그렇게 유지하시고 짐승의 육체로 다시 태어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개 쓴 게 별과 해와 달, 천체입니다. 이 부활을 설명하는데요. 굉장히 육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기담화도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담화가 있는 반면에 저녁에 나일라이트는 조그만 않습니까? 하늘에 나가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비칠 때 가장 밝게 비치는 천체가 뭡니까? 태양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밤에 제일 많이 비치는 그 광채가 뭡니까? 달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촉촉촉촉 있는 빛이 있죠? 비열이 있죠? 사도바리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이제 여름 좋은 날 나가면은 또 낮에는 태양 보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있게 될 하늘의 형체의 부활의 몸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육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도요 다 빛이 달라요. 다 구원받고 다 성령 충만받고 다 되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참여하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완성을 이룬 그 열매를 누린 사람들의 컵은 전부 풀로 다 채워졌어요. 다들 컵들을 가지고 있는데 야훼는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의 컵은 이렇게 커. 어떤 사람의 컵은 조그만 컵. 채움은 다 풀로 다 채워졌어요. 그러나 그 채워진 양 자체가 있어요. 제가 옛날 저 스노우시 카운터 어디에서 어떤 권사님부터 선물 받은 커피컵이 하나 있어요. 스타벅스에 나온 거. 근데 그 보통 이 컵이 아니라 밥사발 같은 컵이더라고요. 밥사발. 지금도 있지겠는데. 그걸로 커피를 따를 때는 이게 커피를 먹는 것인지 뭐 국을 먹는 것인지 분간부터는 컵이 커요. 믿는 자들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부활의 몸이 다 부활되는 체험을 받지만은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의 빛을 바라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의 빛을 바라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데 별 중에서도 별과 별이 또 달라요. 어떤 별은 강한 막 이 별이 있지만 겨우 구원받고 하늘나라고 하고 한 사람을 개똥별 타고 한 사람을 있죠. 빛이 다릅니다. 저는 이 진리가 굉장히 심하다고 봅니다. 막 쉽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배울 수 있으나
깊이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든 영광은요, 우리가 이 바사 육신으로 인도동한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 것은 천체만지로 다 다릅니다. 아멘. 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죠. 그래서 뭐 누가 많은 교회, 뭐 교인들이 많은 교회 가서 뭐 하는 일도 있고, 그 아무도 없고 적은 숫자 있다고, 이것이 뜻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충성심을 바치고 한 사람들의 영광. 그러나 조금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것은 서바이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뭐 소셜적으로 크게 만 저는 성경적으로 볼 적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의 부활신앙의 담대함은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운 이때 이 부활의 메시지 중에 성도들의 모든 영광체 빛이 다르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부터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부활의 영광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는 믿어서 예수님 잘 믿고 구원 받으면 돼 하는 신앙하고 엑스트라로 우리가 엑스트라 마일 가는 거고 진짜. 그래서 너무 이 복음을요 값싸게 쉽게 모든 사람에게 다 평범하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은 이제 someday 그 영광의 날 크게 보야할 종들과 성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들의 영광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차이를 설명을 하셨죠. 예수님은 뭘 사용하셨냐면요, 오른쪽과 왼쪽. 마태복음 25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자입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나 쭉 뛰어가지고요 41절에 가면은 마태복음 25장 41절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히 불에 들어가라.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기서 여기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큰 차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이 다른 것을 다른 각도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저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13절에는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초실절은요, 철저하게 예수와 중심의 절기입니다. 예수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예언적인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 한 단의 절기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부활의 예언적인 축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야훼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제정하신 절기가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것도 기록한 대로 절기도 기록한 대로 그래서 예수와는 니산월 14일 유월절에 나무에 달리셨고 정확하게 사흘 후인 니산월 17일 초실절에 죽으면서 부활하셨고 예수와는 잠자한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 오멜케스라는 전부 사람의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것을 뭘로 표현하면 꿈에 나타난 것. 곡식단들이 다 서서 나에게 절하더라.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오순절까지 초시절부터 오멜계수를 계산하면서 앞으로 주님이 거두실 수하게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제 예수께서 오시고 또 공중으로 오실 적에는 성도들 단을 같이 데리고 오시고 지상으로 오실 적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을 여는 거죠. 이 부활의 생명의 신앙을 통하여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축원드리며 예수와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다음에 알렙과 다브가 되십니다. 예수와는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Bereshit, 태초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의 말씀이기는 예수와께서 태초가 되시고 또 예수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 초실절의 절기에 숨어있는 부활의 의미를 신앙의 초석으로 삼아서 영광의 그날 해와 같이 밝은 영광으로 변화받고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며 이번 특별 돌아보셔는 아닌 이 초실절의 메시지를 여기서 마치고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기적인 돌아 대신에 초실절 기간 동안 우리가 빼어먹었던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신비와 부활의 비밀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의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신 이 심오한 진리와 아담의 사건과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천체와 또 모든 육신들의 질에 다른 것을 통하여 우리가 입게 될 영광의 몸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도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강력한 부활의 생명의 신앙으로 끝날까지 이 약하고 음란한 세계를 극복하고 승리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해카 야훼 베이시메카 야엘 야훼 파나바의 레이카 미훌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의 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알지니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아레켐.